굳이 뭐 보대용으로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좋습니다. 갑시다. 준비! 적군은 기껏해야 언니 창병. 말 그대로 진짜 언니 창병입니다. 뭐 반란군인데 뭘 위대해 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창병에도 격이란 게 있지요. 산전 수전 다 겪은 창병과 일반 창병이 같겠습니까? 전 부대 대기. 창벽진을 유지하며 대기하라. 자, 일본군 병사지만 확실하게 조선 마크 달고 있습니다. 전 부대가 조선 마크를 달고 있지요. 조선군입니다. 아, 좋구만. 네, 지원 부대가 들어왔긴 합니다. 근데 사무라이까지 뭐 출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원 부대가 이만큼 들어왔네요. 굳이 근데 사무라이까지 출동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원 부대가 이만큼 들어왔다도 하더라도 말이죠. 야, 이거 병력 쫙 세워놓으면 멋있겠는데? 여기 병력 한 부대 들어와, 뭐냐, 한 사단 들어왔고요. 왼쪽에 저 위에 저 부대는 뭐야? 넌 뭐니? 아하, 떨어진 부대군요. 그리고 또한 여기도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뭐냐, 중구난방으로 지금 병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들은 어디 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포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놀아보도록 하지요. 좀비. 자, 병사 겹치기 한번 시도해주고. 병사 겹치기를 한번 시도해주고. 좀비, 좀비, 좀비. 이건 뭐야? 조선 장군이야? 활 쏘기 시작하는구나. 자, 응원! 자, 병사 겹치기 완료. 이중 창벽지를 한번 뚫어봐라! 언니, 그니까, 이번에는, 언니 전투만, 창병으로 지금 한번 싸워보려고 해요. 언니 창병 배치 완료. 이게 바로 두 개의 부대를 합친 이중창벽진이죠. 한번 들어올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와, 부딪혔다! 쿵! 찔러 죽였! 제압하라! 오. 야, 제법 잘 싸우는데? 야, 물량전이라. 오랜만에 이걸 보는군요. 물량전이라. 정규 지휘관이 있는 부대, 없는 부대는 틀리지. 사무라이가 피까지는 필요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보험으로, 사무라이들을 불려놓도록 하죠. 사무라이! 이동하라! 자들은 뛰어오면서 좀 많이 지쳤을 텐데. 그에 비해 우리는 가만히 대기만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접근전에는 창을 안 쓰고 칼을 쓰더라고요. 야, 그래도 창 한번 써주는 게 어딥니까? 창 한번 써주는 게 어딥니까? 우리는 억수로 단합된 거에 비해 적군은 뭐 중구난방이에요. 저희는 이제 딱 진열 딱 지키고 싸우고 있는데 적군은 생각보다 중구난방이군요. 야, 저희가 검은색이었으면 흑과 백의 전투인데 아깝네. 훌륭하군. 여우도 이제 병사들이 빠져서 지원을 가고 있고. 이건 뭐야? 하! 병사인 줄 알았네. 이거 뭐야 이거? 건조된가? 아주 신기하군요. 하이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됐어? 아군 지금 뭐냐, 후퇴할 생각 있나? 전혀 없네요. 적들은 훈련도 안된 병사일 뿐인데 우리는 이게 붙어있지요.
숙련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혀 전투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쓸어버려! 참고로 야리 아시가루 한 부대당 750명입니다 적군도 마찬가지 750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렉이 걸리고 이런 대규모전이 가능한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주 신박하게 싸우는구만. 야 750 6000대 6000 아니 6000대 6000? 누가 계속 갈게 되는거야 지금. 공수 사격을 중지하라. 아군이 맞는다. 좋아요. 조선 대 일본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본 vs 배신한 조선으로 붙은 일본군이지만요. 결국엔 일본인데 일본인은 맞지만 소속은 조선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어떠한 가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반란군. 일본 반란군 vs 이제 조선군으로 붙은 일본군. 자 조선 마크가 붙어있지요. 이제 슬슬 노린들 나올 때 되지 않나? 아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어느 천년에 올래? 자 후방에는 지금 사무라이들이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하기 전에 이 전장이 끝날 것 같긴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네, 바로 물러가네. 바로 물러가는군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 자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뭐 진영은 천사 뚫릴 생각을 안합니다. 공수들은 방벽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장군은 중간 그리고 창병대는 진영 흐트름 없이 전투를 지향하고 있군요. 뭐하냐 돌아서 없애버렸? 자 이제 도망가려는 부대와 사무라이들이 딱 만났군요. 죽여라! 어디 가니? 쓸어버렸! 승리! 적들의 사기가 완벽하게 박살났군요. 전투 종료! 전투를 종료한다! 뭐 단순한 지금까지 단순한 반란군 진압이었습니다. 자 갑시다. 손실 6000명 아군 23000명 배치돼서 1924명 다쳤군요. 쉰! 좋은 경험치군. 이건 뭐야? 아 반란군 옥수로 건벼드네? 없애버렸? 어디서 반란군 따위가 정규관한테 덤비는가? 제거 완료. 야 철권 통치. 당신은 엄격한 행동은 백성들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당신은 백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지방의 억제력 플러스 4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임무 성공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뭐야 이거? 타마키? 타마키는 어디 소속이지? 아 마침 바로 옆집이네. 타마키를 밀어버려. 아! 매직이! 체포하라! 저놈의 자석 체포! 영창 가자!
처형 확인. 영창 가자. 자, 영창 하나 보냈고요. 영창 하나 보냈고. 명문 심어줘도 정말 좋네요. 안 그래도 이제 자들 7구실만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라고, 메인을 깔아주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뭐 어쩌긴 어째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갑시다! 그냥 간단히 쓸어버렸! 모르겠어요. 저 검은 깃발은 무슨 흑풍인가 봅니다. 흑풍인가 봐요. 점령 완료. 일성은 이제 내 거야. 흑풍이겠죠 뭐. 그러니 해요. 흑풍이겠지. 자, 2부대 2부대 합칠 수 있나? 보자. 여기서 살수대분의 밑으로 내리고, 자, 기마두대 밑으로 내리고. 자, 보충 완료. 또한 야가 이제 대장으로 들어갈 만한 부대가 있으려나? 대장만 절로 옮기면 안 되나? 오케이. 여우도 대장을 한 명 넘겨줘야겠는데. 저기도 대장을 하나 넘겨줘야겠어요. 아무리 여우가 무적부대긴 해도 안 나가요 장군님. 있긴 해도 정식 장군이 아니잖아. 안 나가요 장군은. 안 나가요 장군은 정식 장군이 아니지 않소? 이협 장군을 앞으로 올릴까? 오랜만에 안 나가요 장군을. 장군은 정식 장군이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겨놨어요. 이제 안 나가요 장군이 이제 슬슬 은퇴할 때가 됐죠. 아, 이건 뭐 가계도가 멋지네. 훌륭하군. 아들 딸이 몇 명이요? 장군은 또 몇이요? 멋있습니다. 이제 안 나가요 장군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은퇴할 시간입니다. 은퇴를 명령한다. 교체! 이업 장군이 친위대를 이끈다. 물론 이 이걸로 인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건데 어쩌겠습니까? 개종 시켜. 개종 완료. 개종했나? 그럼 자 없어지는 건가? 체포하라. 너 체포? 실패. 아, 벌써 죽었구나. 아, 개종해서 집에 갔네요. 좋습니다. 저기서 병사가 또 올라오니 공성전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잠만 매수되나? 아직까지 좀 멀구만. 니가 매수해라. 나의 돈을 받아라. 아니 받아도 돼요? 게이든? 좋아. 넌 우리 부대다. 반이 뭐 반 이상이 배신했는데 사단을 얻었다. 한 개 사단을 얻었군요.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한 개 사단을 덤으로 얻었군요. 제거하라. 뭐야? 야, 적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불리하다고?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경우지? 야, 내가 직접 지도야 지휘한다. 가자. 뭔 적군 181명 갖고 그래? 미엠조선 총사령관은 이협장군, 안 나가요 장군에서 이협장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고 많았네 안 나가요 장군. 안 나가요 장군을 거의 숙청급인데 숙청급? 근데 정식 장군 채용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라. 안개가 끼면 적군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만. 아니야. 모든 함선과 원거리면 정확도 사거리가 감소한 채 사격을 한다. 오케이. 가자. 안개 속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총수색하여 적군의 궁병대를 잡아내 죽일 것이다. 가자. 적발견 바로 쳐라. 이 산에는 적군 잔당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적군 잔당을 잡기 위해 일본 용병, 조선 용병 부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도록 하죠. 가자. 제거의 시간이다. 상당히 많은 기마대를 끌고 왔어요. 설마 이 안개 속에서도 자들이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안개가 있기 때문에 자들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훨씬 더 감소합니다. 가도록 하죠. 가자! 활을 땡긴다 해도 벌써 늦었단 게! 밀어버렸! 좋군. 클리어. 승리. 좀 더 빨리 뛰었다면은 손실 없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자들이 화살 한번 쏠 타이밍을 줘버렸네. 아깝구만. 임진왜란 모드를 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군요. 자, 손실 2! 쉰! 2명 죽었군요. 아주 훌륭한 성과로다. 여도 장군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 일단 니들은 여 지키고 슬슬 막부 밀로 가자고. 막부를 숙청해야지. 일단 이 성은 아! 기생이 있었지.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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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별아. 후계자를 제거하라. 올라가서 후계자 제거하고 암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반 준비. 양반 이거 매수되나? 뭐야 79%? 자네도 뭐냐 불만이 많은가 봐. 매수가 끝나면은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여거하고 여거 막부 이름 뺏도록 하지요. 막부의 그 이름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가요 장군이. 뭐야 여기서도 장군이야? 뭔 놈의 안나가요 장군은 무조건 1등 장군이요. 엄청나구만.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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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동 가능한 병사 없고 한 턴 더 움직일 수 있나? 야들 잡을 수 있나? 없애버려. 뭐 이거 쭉 내려가면 되겠네. 이 부대 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면 되겠는데. 제거 완료. 야들 장군으로 뽑자 그냥. 엄청 잘 싸우는데. 거의 잔홍전투의 신인데 신? 성 벌써 두 개 밀었어. 지난번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을 한 번에 두 개를 밀어버렸네요. 이 성과 이 성 두 개를 밀어버렸는데 엄청난데 이거.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돌진이 돌진. 애들은 색깔이 이래갖고 정확한 병사의 숫자를 알 수가 없네요. 여기에 이제 병사 없고 나 내렸지. 그러면은 후성 가서 빨빨 데리고 왓? 지금 데리고 올 병사가 몇 명인데 해군들이 놀고 있어. 이런 젠장. 지금 10 데리고 올 지금 야들이 몇 명인데 뭐 이거 뭔 소리야 이건. 애들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또 최전방으로 보내야죠. 돌격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월등한 사단들입니다. 사단들이 많아야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저어서 이제 설치고 있는 저 도쿠가 해군 대형 파농소 편대가 가서 잡아. 아주 건방지군. 자 태우고 또 저 밑으로 한번 가고 이 아들은 이제 또 절로 가고. 보자 여기 무역선 더 증원할 필요 있나? 없죠. 무역선을 있어 봐야 뭐 더 증원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대 열 대 만들었고요. 무역 거점을 하나 더 관리해야겠는데 여기도 이제 무역 거점 하나 있지 않나? 우리가 관리 중인? 아닌가? 아니네요.
무역적금이 무역 그 뭐냐 거점이 총 4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어놓으면은 상당히 좋아요. 돈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일단은 저 육지쪽으로 좀 빼놓고 뭐 이쪽 지방도 거의 다 진압이 되겠네요. 하나 둘 성 두 개 밀면은 끝이고 여적의 밑에 하나 있고 야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 부대 일단 놔뒀고 아 완벽한 견제 완벽한 견제 이건 뭐 더 볼 필요도 없는 완벽한 견제입니다. 자 보병대 들어가고 자 이엽 장군 밑에 막군 밑에서 대기 정예군 저 친히 이끌고 밀어버리도록 하죠. 또한 여기 이제 다케타가 이제 슬슬 또 전쟁 준비를 하는가 본데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야들도 저기 가서 일단 치안 유지하고 오케이 야 여 뭐 다 카타나 사무라이네. 자 갑시다. 지금은 압도적인 돌격전으로 인해 일본의 대다수가 BM조선의 성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뭔가 해볼 기세인가 저 부대를 매수하려고 돈이 많은가 보구만. 하! 우리는 우리의 충성심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 쓸데없이 매수 걸었는데 매수가 실패했나 봅니다. 택도 없지 어디서 감히 매수를 시도하는가. 매수는 우리 전면특허 우리 양반들 전면특허입니다. 지금 자들 도쿠가 가문에서 상당수의 매치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사고 있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야 호리우츠가 공격을 조심한다고? 얼마든지 창문 뭐냐 창술 전문화 확인. 자 이제 이거 뭐냐 연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 어떻게 되지? 냉혹함 암살하라 실패 재판으로 처형됐다고? 우리 요원을 처형해서? 와 우리 양반 하나 처형했네? 이런 쇼 닌 내가 저 내가 친히 나서서 없앤다 내가 없애 체포하라. 자 하나 제거했고 뭐야 이 사단 또 어디서 난거야? 와 야들 사단 계속 올라오네. 돈이 아주 그냥 남아 도시는구만. 전마 체포해. 그렇지 처형 완료. 양반 더 꺾기 전에 처형은 아주 잘한 행동이에요. 자 일단은 이 서머니아 이 사단들을 붙여놔갖고 자들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려를 이제 저쪽으로 보내서 좀 박살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저쪽 성도 지금 이 부대로 꺾을 수 있나? 가능한가? 보자 충분하네. 없애버려? 제거하라! 자 그를 등용하라. 야 안나가요 장군을 등용을 해야될 판인데 와 야를 등용하냐고. 자 아마 손실뿐인 승리 뜰것 같지만 귀찮음으로 자동전투! 오케이 갑사 몇 부대가 사라졌구만. 괜찮아요 유자비 굳었습니다. 자 고치고 다음에 경로 막힘 또 뭐였지? 해상 무역이 어디 지금 습격받았지? 아 자들은 너무 멀어 제압이 안돼 너무 멀다. 또 다른 부분은 어디야? 아, 두 군데가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선 본토에서 저 깽판치고 있는 건 저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저 마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 도루셨나? 아니 조선 본토를 공격하고 있어? 이런 미친 군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 뭐하는가? 당장 저놈을 없애버려! 어디서 감히 이곳을 공격하러 드는가? 군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사가 몇인데 택도 없는. 자 적함대 후퇴 확인. 자 그리고 뭐야 또 재판으로 처형됐다고?
아, 이건 아까 있었던 일이지. 자, 됐고 이제 이걸로 견제가 충분할 것 같고. 기생은 어떻게 됐어? 기생, 저기 뭐냐, 후계자 제거해. 가자. 허니? 오, 왕현의 오빠가 말이야, 어? 좀 잘 나가서. 허니? 하하, 안 나갔구만. 암살. 칭칭. 제거 완료. 자, 이제부터 전면전을 치르면 될 것 같군요. 일단 이 사단이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배신시켜라. 나의 돈을 받아라. 오, 잘 버티는데? 어, 잘 버텨. 엄청 잘 버티는데? 대단하구만. 야, 우리 유혹을 버텨내서 명장이구만. 좋습니다. 도쿠가와 일단 자들도 잡아야 되고, 이 성 밑에는 끝까지 밀었네요. 더 밀고 싶어도 더 이상 밀 데가 없어요. 이건 뭐야, 호라우치 아들 배신하면은 이쪽 사단들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버려. 그냥 배신은 곧 죽음이다. 그것을 철저히 가리키도록. 이쪽 산도 뭐 문제 없고, 저쪽에 한번 밀어버릴 수 있나? 저기 한번 살짝 건드릴 수 있나? 서원 짓고, 시장 짓고, 일단은 한번 정찰 조총부대 한 군데 보냈다가. 문 미는 게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네요. 여기 밑에는 어때? 여기는 괜찮아 보이네. 여기를 밀어버릴까? 더 앞으로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많은 성들을 뺏으면 우리가 좋은 거죠. 두 부대. 야는 뭐야, 저기야 아군이야, 반란군이야.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해, 밀어버려. 그렇지, 레벨업. 야, 아니네, 뭐야, 점령이요? 점령 확인. 자, 속전속결로 빨리 밀어버리죠. 자, 하루 두탕! 잠시만, 일단 후퇴. 뒤에 한 사단이 서네. 호위 풀고 약간 빼고 다시 저 성으로 이동. 일단은 지원사단을 빨리 저기로 보내줘야겠는데. 지원사단을 이렇게 된거 빨리 저쪽으로 보내줘야겠습니다. 야, 도쿠가와가 억수로 세력이 크네, 생각보다.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협장군 친위 부대는 제재성에서 대기하고, 야들 매수하고, 이걸 역으로 돌려서 이제 자들 성으로 보내야겠다. 이제부터 매수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어요. 보자, 함대. 자, 함대 무역항으로 이동. 병력 태우고 주둔지 소개를 준비하라. 자, 니들도 이제 절로 이동. 또 한 부대 태우고 주둔지 소개를 준비하라. 스님은 와 여기 있습니까? 빨리 오시라우. 개종시켜? 아, 개종은 무리일 것 같고 군대 사기나 한 걸까봐. 야들은 반란 전용인데 반란 일으킬까? 나쁘지 않네요. 야, 지금 거의 돌격전을 했는데 도쿠가와라는 좀 큰 벽에 지금 부딪혀갖고 생각보다 지금 조금 뭐 그런 게 많네요.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네요. 자, 다음 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장하고 지금 다음 턴부터는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갑시다.
사바나하고 다케타는 그나마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어, 도쿠가 아들이 도쿠가, 그러니까 도쿠가 병사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어, 도쿠가의 문제는 다 한계입니다. 외교력, 어, 외교력과 그리고 이제 매치기 행동 반격. 어, 뭐야? 기생 암살당했어. 얘가 저 매치캐들이 도쿠가 쪽에 전용, 아니, 특성 매치캐들인데 엄청나게 셉니다, 이제. 야, 말렙 기생 재판됐어. 호리우추가 전쟁을 선포했군. 호리우추를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자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 무섭게 보고 있는데, 어, 빨리 제압하도록 하죠. 야, 기생을 제압하네. 뭐 훌륭한 선택이긴 한데, 대단한데. 파괴 공작했다. 야, 기생이 처형당했어. 미친 거 아니야? 야, 기생을 처형하네. 대단한데. 한 번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었어요. 기생이 처형당했던 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굉장한데 생각보다. 여러 의미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쿠가는 뭘 정확하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한데. 야, 기생 처음부터 키워야 돼? 와, 각인데 이거는. 야, 삼성 기생 처음부터 키워야 돼? 야, 이건 뭐 미치겠구만. 어, 삼성 기생부터 다시 키워야 돼. 와, 그러면은 개종시켜. 아, 개종 실패. 잠시만, 지금 뭐가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군대 매수 안 될 것 같고. 되나? 이제 우리 돈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막고 먹고 받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지금 이제 전면전인데. 이건 이렇게 되면 전면전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네. 일단 문제가 생깃. 일단 감옥에 가놨고. 와, 잠시만. 일단 매수하고. 그리고 배신자들, 아, 정확한 배신자들은 아니지. 반란군 확인하고. 야, 자들 꺾어버려. 그냥 몇 명이냐? 얼마 되지도 않네. 총 두 개라. 가사부대 한번 올라와봐야 결정이 나겠는데? 일단 반란군하고 좀 싸우라고 놔둘까? 반란군 일어났으니, 어, 한 턴만 더 버텨보죠. 야들, 이건 밑에서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대박인데 잡으면. 아니야, 무리야. 일단 무리입니다. 어, 너무 힘든 임무를 맡겼네. 일단은 야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주고. 야들 여 반란군이 있으니까 바로 이성을 먹진 않을 거예요. 매수는 다음 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게 막고 있네. 야, 지금 수수기가 좀 애매해졌는데. 제가 강습해서 뺏을 수 있나? 뺏어. 내전 관리를 하려면은 돌격전을 멈추고 내전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끝내고, 어, 내전 관리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내전 관리 하기는 억수로 애매합니다. 어, 지금 해버리면은 전쟁을 멈춰야 돼. 어, 지금 근데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거죠. 병사가 두 배나 있네. 자, 올라서 카이토 뺏고.
일단 도쿠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병사는 충분하거든요. 도쿠가 쪽하고 이제 뭐냐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은 우리는 충분한 자금력을 얻게 됩니다. 땅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쪽 지금 승리만 잘 버티면 돼요. 그럼 이제 후반은 쉬울 거예요. 쉰샹에 일단은 갑사 내부대 떼서 일단 저기 진압해. 일단 버텨내야 됩니다. 지금은 버텨내야 돼요. 막부 빨리 막부 꺾어야 되는데 지금. 자 3사단 일단 배치하고 후방에 이제 병사 태운 놈들 빨리 넘어와. 우리는 지금 병사 쓸 때가 천지야 지금. 전심하시 지금 병사 쓸 텐데. 뭐야? 도쿠가가 여기 막고 있네? 미론 우린 두 대인데? 한번 더 할래? 야 대용 파노선인데 한번 더 하려면 하고. 야 덤벼! 하하하 해보자는 거가 얼마든지. 적군 전멸. 어디서 지금 되도 않는 해군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 전규 정예 해군하고 덤벼. 장군 등급 증가. 야들도 장군이 등급 등가해? 아하 정규를 장군 해적선장. 자 전략가 올리고 이제 병력 상륙시킵시다. 병력을 상륙시키고 야 진짜 이거는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멈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잘못했다가는 야단에 휘말리면은 진짜 큰 낭패 옵니다. 아 양반들 또 추가 또 징병해야겠네. 첩보전이 조금 이제 도쿠가 안쪽 도쿠가하고 지금 싸우는데 첩보종이 딸려갖고 되겠나 이거? 이것도 뭐야? 아 야들아 저 전쟁 중이잖아. 풀팟인가? 한 명? 아니야 무역선은 이길 수가 없어. 상륙해서 걸어가자. 여기 정규부대 없나? 정규부대? 잠깐만 여기에 다 막고 있네 아들이. 흑선을 출동을 시켜야 되나. 상륙하려면 돌아가야 되네 지금 해군. 뭐냐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영해가 너무 넓어. 영지가 너무 넓어갖고 해군들이 지금 다 퍼져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압할 수 있는 병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이건 진짜 심각한데. 일단은 여기도 최저 병사만 놔두고 띄우자. 띄우자고. 자 배 태우고 일단은 지금 본국 지원해야 돼. 와 이럴 수가. 자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또 절로 또 가야 되고. 와 이건 뭐 양반들로 지금 정매측회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또한 여기 있는 이 닌자들도 잡아야 돼요. 잡을 놈들 천지에 지금 도쿠가와가 첩보전을 너무 잘하고 있어.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도쿠가와 쪽에서 지금 첩보전을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역시나 들어오는구나. 아 낭패받다. 와 이건 아직 성이 곧 수리도 들 끝났는데. 야 지금 아직 성 수리도 들 끝난 판인데. 성수리도 덜 끝났고 병력 증원도 덜 된 판에서 전투라. 와 이건 뭐 미치겠구만. 지원도 없어요. 갑시다. 여기서 지면은 말 그대로 성 하나를 뺏기고 휴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돌격은 불가능해요. 더 이상 도쿠가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진짜 도쿠가와는 그냥 밀어버릴 수 있어요.
아 성수리도 들끝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건 이기면 잘하는 건 인정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거는 장난하고 이순신 장군이라도 이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심지어 비까지 내리거든요 지금. 아군 궁수들의 사정거리가 확 깎입니다. 지금 이건 이순신 장군이라도 못 이기겠는데. My lord, the gates are broken. The damage was not repaired. 가슴의 경험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대고 나발이고 어떤 누가 와도 이거는 이기 힘들어. 我らは 正義の使 気高い 大義を掲げておる. 一歩たりとも後退せんぞ. 私は最後まで 심각하다. お主らも きっと 同じ 考えであろう. 이건 제갈량 뭐 사마미 뭐 다 와도 져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최초에 안나노나카니와 추기나도 코레뿌치모 나이 사무라이도모요. 코코와 진짜니 스고요노. 오야시마 히로시도 이에도 코레니 카나우 시로와 나이자로. 와가군노 치카라가 쿠와바라바 소노 스고사가 악조건이란 건 다 달고 있네 지금. 이자 와 쇼리니 무카테 전신 비오고 안개 꼈고 다음에 성문 파괴에다가 성벽 파괴 그리고 뭐냐 그 뭐냐 레벨 1짜리 성 이건 뭐 미친 전투구만. 이런 전투는 또 처음이네. 와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거는 뭐냐 누가 와도 못 이겨. 그럼 이제 한마디 하시겠죠. 된다고 말하게. 말 그대로 절망의 BM조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의 BM조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건 아니다 미쳤다. 난 도대체 뭘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항복해. 항복해. 야 이건 못 이겨. 그럼 또 한마디 하시겠지. 된다고 말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어? 차라리 나한테 판옥선을 줘요. 내가 명랑해졌지. 명랑해첩 찍게. 차라리 명랑이십시. 이건 뭐예요 이건 도대체. 명랑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거라도 하지. 이건 지상이요! 성문 뚫렸고 밀고 들어온다고! 미쳐버리겠군. 병사를 배치할 데도 없었?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가사들한테 붙어있으면 이거 공격하는데 방해되잖아. 자들 활 쏘는데 방해되잖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미치겠어. 여기 이제 중앙에 화살하려면 다 죽는다 이제. 이제 몰살당한다. 차후갑사라도 있으면은 견제라도 되지. 이건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씨 이고 지구를 떠나서 여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려나?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배기 개싸움이 시작됩니다. 얘 뭐 겹치기도 한계가 있는데 자 일단은 겹치기가 왜 한계가 있냐. 일단 성문 뚫렸죠. 그리고 성벽 무너졌죠.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건 떡잎성이 떡잎성보다 더해 이건. 야 빨리 가 뭐냐 자동차 렌트해 와야죠. 이게 심각하다 이건. 이건 자동차 렌트 안 해오면 이건 못 이긴데 이거. 빨리 가 자동차 렌트해 오세요. 이거는 그거 아니면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숫자에 기마대 무빙샷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편 만명이 옵니다. 만명이요. 1만 1만 숫자가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들 학교 5개 합친 게 온다고 온단 말입니다.
전군 진군하라. 이건 뭐 아예 그냥 포위돼서 날라오는구만. 와 깽그리 포위되네. 이건 뭐 깽그리 포위돼 있어. 미치겠구만. 뭔 놈의 부대가 이래 많아? 중공군이다. 와 이건 중공군이야. 이건 중공군이요. 북 뭐냐 중국 깃발 부대가 올라온다. 야 씨 미치겠네. 미치겠어. 공자 맹자관이도 공자 맹자관도 이건 못 이겨요. 일단 활로 제압은 하자고.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아 그래도 잘 해주고 있다. 후방은 좀 어때? 후방 그냥 진군하는구나. 막는다 해도 막힐 게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김하대가 있으면은 당장 뛰어나가서 적군의 궁수들을 이제 한번 쓸어주고 오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쪽엔 김하대도 없는 판이니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걸 뿐. 적군의 화살이 날라온다. 뭐야 이거? 누구 화살이야? 적군들도 궁수가 있나? 적군의 화살이 날라오는데? 아! 궁기병! 이런 미친 궁기병이 있어. 전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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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적 화살 발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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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한 방어 치고 전 라인 확고한 방어 바로 쳐. 그냥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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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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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일단 적군이 올라오면은 일단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최대한 적군을 못 오게 막아야 돼. 명적 화살로 적군의 좀 더 사기를 좀 저하시키고 속도가 더 늦게. 지금 이걸 신경 쓸 때는 아닌데 뒤쪽에 지금 여섯 부대 올라오는데.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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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잠시만 이 여섯 부대는 도저히 궁수로는 처리가 안 돼. 그럼 방법은 한 개. 뭔가 보겠습니까? 뛰어들어! 어차피 뭐 성문 열려 있는데 뭐 더 해볼 거 뭐 있습니까? 살수 부대 한 부대 가서 몸을 받쳐 막아라.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 어떻게든 이 다섯 부대 고무시켜. 이 살수부대가 전면에도 좋다. 어떻게든 저 병력 고무시켜라. 불화살 지금 장전이 안되네. 지금 안에 있는 병사를 더 빼면은 아마 저쪽 김하대가 움직일거예요. 김하대가 움직여서 아마 다 털릴겁니다. 잠시만 일단 성벽 견제하고 적들의 김하대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가면 김하대가 달려올 겁니다. 이쪽 라인 병사 다 이쪽 라인은 다 빼도 되겠다. 가자! 얘들은 뭐야? 사무라이야? 자 이 세 부대 가서 여기 전체 맞고 나머지 창병들 있어. 성포기하고 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적들이 성 위에 올라왔을 때 견제가 아예 안 된단 말이야. 사무라이 지금 사무라이 발견. 일단은 그러면은 아 적이 지금 너무 많은데 병사가. 아니야 성 안에서 버티는 게 나아.
자, 갑사 뒤로 빠지고. 자, 지금부터 살수가 제거한다. 빨리 뒤로 빠져. 살수 투입. 아이, 뭐 만대 전투다 보니까 렉이 어마어마하구만. 누구는 급해 죽겠구만. 갑사 후퇴. 갑사가 눌러지지도 않아. 자, 갑사 일단 뒤로 빠지고 적군이 올라옵니다. 나갈 수 있는 병사는 일단 뒤에 제거하고 나면은 모든 병력을 앞으로 세워서 전투를 벌이면은 조금 더 편한 전투가 가능해요. 갑사가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이러고 있니? 아, 잠만, 너무 적이 많아갖고 그거 됐다. 갑사 뭐냐, 고장났어. 이건 뭐 편한 유닛도 아닌데 뭐 병사 고장이나. 아군 병사군 적군 병사군 움직이진 않는다. 갑사가 뺄 생각을 안하네요. 무슨 발키리요? 정신 차려, 여긴 전장이요! 정신 차려, 여긴 전장이야. 아닌 갑사 빨리 활이나 쏘든지. 활도 안 쏘고 여기서 대기 계속 뭐냐 겁먹고 있으면 어떡해. 야, 갑사가 지금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있는데. What the fuck.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갑사까지 겁을 먹어갖고 지금 멘탈이 나가있으면은 내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왠지 저 갑사 좀 이상하긴 했어. 아직까지 저 뒤에 본대는 이동 중이네. 다 보병이네. 와, 이건 뭐? 아, 비가 와서 불화살을 쏠 수 없다고. 맞네. 비가 와서 불화살을 쏠 수가 없구나. 너무 고맙네. 적들을 먹어라! 뒤쪽부터 어떻게 되지? 바로 뛰어넘어가서 일단은 적들이 못 올라오게 막을 수 있나? 그걸 최우선시 하도록. 적들이 못 뛰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든. 뒤쪽은 정말 안 뛰어오르면 일단 막을 수 있는데, 야, 한 부대 일단 한 부대 보내 막아보자고. 자, 유미망노 불화살 빨 시간 없다. 불화살 바로 쏴 그냥. 아, 나 불화살 못 쏘잖아. 비오네. 이건 성포기 각인데 미치겠네. 저건 유미 아시가루가 궁수 뭐냐 활을 달게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하나 올라오고 잡아야지. 다 올라오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저거 잡으라고 이 미친 살수야. 아니, 명령을 내려도 와 야들이 수행을 못해. 왜 정면으로 달려드는 건데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왜 난 일로 달려가려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왜 일로 달려가냐고. 벌써 올라오기 시작해. 전반을 막아야 돼, 어떻게든. 총체적 개판이구만. 아, 진짜 이게 성이 또 높지도 않아갖고 엄청나게 올라오네. 야들 또 뭐해 이거.
이 친구는 도대체 제 말을 언제쯤 청 알아들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 야 전부 다 진짜 어? 유격대 보내 이거 어, 훈련 재훈련 받아야겠어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 친구들 답이 안 나와 재훈련 받아야 돼 올로도나도 됐어 제압됐나? 자 진짜 살수 200 그 뭐냐 200몇 명이다 빨리 성벽 올로노를 제거하고 잡아라 자 자들 목숨 걸고 어그로 끌었다 야 어그로는 진짜 잘 끌었다 근데 전마들 진짜 목숨 걸고 어그로 끌었다 어, 이게 무조건 살려라 자 방향 수정 갑사들 방향 수정 야 넌 또 뭐야 성벽을 이동 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희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대신 적들도 지금 불안사를 못 쏘기 때문에 어, 그게 좀 이점이 있긴 해요 어, 적들도 지금 우리 어, 적들도 지금 불화살 못 쏘기 때문에 야 지금 뒷부대가 문제가 아니라고 벌써 50명 죽었어 야 지금 뒷부대가 문제가 아니야 허 뒤에 빨리 처리하고 앞부대 지원 가야돼 이건 뭐예요 도대체 하지 말까? 잠깐만 이성 막을 순 있나? 대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막을 순 있나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되나 이거? 야 북대고 뭐고 좀 뛰어나와 그래봐요 이거 막을 순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각이 안 나오는데 막을 순 있어? 어? 와 이건 뭐? 그냥 중공군이야 중공군 아니 이거는 그냥 중국이잖아 미친 와 개떼처럼 몰려온다! 야 미쳤네, 미쳤어. 야, 조선한 털리는 뭐냐, 일본의 기분이 딱이 꼬라질 거예요. 올라온다. 막아라, 어떻게든. 뭔 방법을 써도 좋다 어떻게든 막아라 야들 좀 뒤로 치워라 좀 어 갑사들이 지금 니들한테 막혀가 지금 대응사격을 못하잖아 천사 쓸모없는 유미아 시가루 이거 왜 만들어놨대 뒤쪽 어떻게 됐어 와 진짜 살수들 진짜 이거 눈물 난다 진짜 영화 찍고 있어 지금 영화야 뭐여 야, 갑사들 니들 이러면 안된다 어떻게든 막아라 뭐 니들 못 맞춘다 나발이야 뭐 그럴 할게 아니야 지금은 무조건 맞춰야 돼 와 영화 300 찍고 있어 야. 앞주 어디 됐어 앞에 정비 끝났고 갑사 정비 끝 상황 대체 완료 지금부터 유미아 시가로 지금 방어체제로 돌입 유미아 사로 이동하고 아군 수비대지 적들이 더이상 못올르게 막아 아군 수비대잖아 잠만 수도 없어 야들 왜 통제가 안되지? 내가 제어하는 병사 아닌가? 왜 니들이 올라오려고 하는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거든 사무라이 가신 데까지 가세 저거 막아 어떻게든 자 됐고 야들은 왜 통제가 안되지?